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홍영옥 작가님의 어디에 있든 무엇을 원하든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중에서 천사의 도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화자는 꿈같은 신혼 시절에 대형각 호텔 화재로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낳았지만 여자가 잘못 들어와 남편을 죽게 했다는 시부모의 질시에 출산 후 9일 만에 미역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시집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갑니다. 어린 핏덩어리를 잊지 못하고 산후조리사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떠나온 지 30여 년 만에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실현되는 듯 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천사의 도시 지연이 홍영옥.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하면 사막 위에 선 빌딩들을 떠올린다. 그와 더불어 뜨겁고 강렬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각양각색의 얼굴들, 그리고 한눈으로 담을 수 없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따라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의 긴 그림자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곳의 여름은 일찍 시작되고 오래 지속된다. 오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주정부에서는 이웃 콜로라도주에서 물을 사들이고 집집마다 조경으로 가꾸는 잔디밭에조차 물을 줄 수 없는 법을 시행한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듯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딛고 풍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땀 흘리며 몸은 늘어지는데 시간은 가파른 그런 삶이다. 태양만큼 열정적이고 바다처럼 줄기차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 곳곳,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유럽계 히스패닉,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 스포츠 선수, 영화배우, 유학생, 관광객, 불법 체류자, 노숙자, 원정 출산자. 이곳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한 달이나 될까 싶은 짧은 겨울에 그 해에 쓰일 비가 모두 내린다. 그 비 내림이 너무도 느닷없어 도대체 이 비는 어쩌라는 거지? 하고 기이한 혼돈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런 겨울이지만 꽃과 나무들은 싱그러운 기운을 잃고 퇴색한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우울해지는 법이 없다. 다운타운의 허공에 장대비가 날린다 싶은 그런 순간 어느새 스키 장비를 지붕에 얹은 자동차들이 밤추리 가로수길을 달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운타운에 비가 내리면 멀리 남쪽 샌 안토니오 산은 눈으로 덮이고 마운틴 하이의 빅베어 스키장은 모처럼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산에 가끔 조난자가 생겼다는 기사가 뉴스 시간을 채우기도 한다. 긴 가뭄과 갑작스런 겨울비, 넘치는 사람과 광활한 자연, 빈곤과 풍요, 갓댐과 와이낫이 서로 공존하는 이곳을 사람들은 천사의 도시라 부른다. 나는 이 도시에서 여전히 그 혼돈에 빠져 있다. 이모님, 지금 퇴원 준비하고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대. 이틀 전 첫 아이를 낳은 산모다. 창밖 풍경에 잠시 넋을 놓고 있던 나는 쌀뜨물에 담가둔 미역에 현미식초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거품이 나도록 미역을 조물조물 씻은 후 물이 잘 빠지라고 채반에 올려놓았다. 손이 자꾸 바빠진다. 커다란 냄비에 담겨있는 잘게 다진 살코기를 가스레인지의 불로 달달 볶다가 탱탱하게 불린 기장미역을 넣는다. 이제 참기름을 둘러 볶아주다가 물을 알맞게 붓고 손수 담근 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자글자글 오래 끓이면 된다. 마치 산모의 소유쯤 되지 않을까 싶은
미역국의 뽀얀 국물이 수민의 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산모의 보약이나 다름없는 미역국 끓이기에 성성을 쏟았다. 기장미역을 불리고 살코기를 볶는 사이사이 30여 년 전 한없이 서글프고 막막하던 나날이 떠올랐다.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망치듯 사라지는 기분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나는 마음속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돌부리에 계속 걸려 넘어졌다. 떠나는 사람은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오래된 충고를 나도 모르게 내팽개치며 수시로 고개를 돌렸다. 내 의지와 무관한 반사작용이었다. 내가 되돌아본 그곳에는 해산하고서 미역국조차 얻어먹지 못한 젊은 여자와 손목에 푸른 점이 돋아난 핏덩이가 있었대. 여느 산모와 달리 수미는 까마득히 무뎌진 시간 속으로 나를 이끌었대. 그 과거로의 발걸음은 퍽 잦았대. 그동안 산모를 심심찮게 접했는데 수민과 이어진 끈에는 향긋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묻어있었대. 묘한 이끌림이었대. 수민은 출산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날아온 산모였다.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꼿꼿이 서 있는 모습에서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얼굴은 그 반대였다. 긴장감이 거친 멍한 표정의 눈빛이 내가 지금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호칭만이라도 빨리 정해야 마음이 좀 놓이겠다는 듯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하시오? 하며 다짜고짜 물었다. 다른 산모들처럼 그저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는 내 말을 수미는 유난히 반겼다. 이모라는 호칭이 긴장과 불안을 해소해주는 특효약인 듯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수미는 활기를 찾았다. 원래 성격이 그런지 그녀는 금세 수다스런 여자가 되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산모와 산후조리사로 인연을 맺은 우리는 오렌지 주스로 목을 축이고 차에 올랐다. 산모를 맞이하려고 깨끗이 세차한 내 승용차였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려 산후조리원처럼 사용하는 내 콘도에 닿았다. 수민이 거실이며 이방저방을 살펴보며 싱글벙글 감탄사를 내뱉었다. 앞으로 자기가 지낼 집안을 보는 순간 어떤 경계가 지워졌는지 소파에 앉아서는 다리를 쭉 뻗었다. 수민의 자유분방한 행동 몸가짐을 보니 나도 안심이 되고 새 식구를 맞은 듯 설렜다. 저희 남편은 조부모 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분들의 품에서 숨쉬고 먹고 당연히 엄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애초부터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가여워요. 형체가 없이 단어로만 존재하는 엄마라니. 수민이 한숨을 내쉬며 내가 직접 갈아서 건네준 생딸기 우유주스를 조금씩 마셨다. 산모들은 대개 내가 만드는 음식을 좋아했다. 이런 맛을 고향의 맛, 엄마의 손맛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면서 꿀꺽꿀꺽 잘도 먹었다. 특히 그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미역국과 생과일 주스였다. 꿀을 한 스푼 넣은 생과일 주스는 나만의 비법으로 맛을 낸 가공 음료에 길들여진 산모들의 입을 홀리는 내 스타일의 수공 음료였다. 수미는 유독 바로 만들어주는 생과일을 넣은 우유 주스를 즐겨 마셨다. 수민의 수단은 뭘 먹을 때 꽃을 피웠다. 아이를 임신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는지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의 시할머니는 광명의 기운이 넘치는
황금 돼지띠의 2007년 올해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작년부터 승화였단다. 밝고 환한 기운을 듬뿍 받아야 아이의 인생에도 햇살이 비친다는 거였다. 수민 부부는 마냥 임신을 미룰 수가 없어 그게 미신이든 뭐든 이왕이면 시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원래부터 자연 임신이 어려웠다. 별 수 없이 인공수정을 선택한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너듯 한 발 한 발 절차를 밟았다. 처음 수정란 세계를 이식한 건 실패했다. 부부는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독였다. 그 후 냉동 수정란을 이식해서 마침내 수민의 자궁에 귀한 생명을 들였다. 임신에 이르는 여정을 실감나게 들려주는 수민의 얼굴이 빨갛게 익어갔다. 사막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산모들이 얻고자 하는 건 바로 독수리가 새겨진 여권이다. 아이의 이름 석자가 찍힌 여권을 어떻게든 취득해서 반쪽 미국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원정 출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깊이 빠져든 산모들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비행기를 탄다. 방문 비자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말이다. 그 유행은 들불처럼 번졌고 수민도 그런 특별한 여행길에 오른 산모였다. 우리 아이가 커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그 유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2만 불 투자해서 한 달만 고생하면 우리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내 새끼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시민권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훗날 우리 아이가 기름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지요. 수민은 아이에게 독수리 여권을 유산처럼 남겨주기 위해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친정 언니한테 돈까지 빌려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왔다고 했다. 수민의 말처럼 아이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공립학교에 지나갈 수 있고 당당한 미국 시민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의 장밋빛 미래, 그 화사한 꿈에 벌써부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산모들은 미국에서도 분만 비용이 저렴한 로스앤젤레스로 모여들었다. 입국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지긋한 흑인이 방문 목적을 묻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접착제로 입을 딱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출산 여행으로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방당하잖아요.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 길을 나선 피난민들의 심정이 이럴까 싶대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이렇게 속으로 기합을 주니까 그제야 머릿속에 저장해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대요. 뱃속 아이도 콩닥콩닥 꿈틀거리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나요. 6개월 체류할 수 있다고 허락한 스탬프를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수민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대. 어떤 날은 이야기를 듣다가 점심 챙겨 먹이는 걸 잊기도 했다. 원정 출산이 목적인 산모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산모들에게나 스릴 넘칠 이야기야 지겹게 들었는데 수민의 경우는 달랐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웠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흑인 눈빛이 어땠어? 하며 맞장구까지 쳤다. 내가 마치 검색대 앞에 서 있는 수민이가 된 듯 완벽한 감정이입이었다. 이즈막에는 산후조리가 아니라 수민의 출산 스토리를 듣기 위해
밤낮 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젯밤 수미는 분만실에 있었다. 그녀는 7시간 동안 진통과 싸웠다. 나도 분만실에 머물며 그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치 내 딸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가슴을 졸였다. 수미는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디면서도 내가 있는 쪽을 자주 쳐다보았다. 나는 그때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듯 수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바스라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명료해진다며 수민이 파리한 손으로 내 허리를 휘감았다. 내가 담벼락이고 수민이가 담쟁이 등굴인 듯한 그 밀착감에 명치개가 뜨거워졌다. 자, 두 손은 허벅지를 꽉 잡아요. 이제부터 아주 세게 푸시해야 해요.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 번 더, 더 세게, 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어우,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듯 의사가 기운찬 목소리로 산모를 이끌었다. 수미는 의사의 지시대로 허벅지를 꽉 잡고는 힘을 쏟아냈다. 내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모님, 남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지금 분만실에 있다고요. 그렇잖아도 벌써 통화했어. 아기 아빠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아유, 이 땀 좀 봐. 나는 수민의 손을 잡았다. 뜨겁고 축축했다. 수민의 등을 어루만지듯 쓸어내리자 이번에는 산모의 눈이 촉촉해졌다. 의사가 작은 막대를 들고 톡톡 분만대 모서리를 두드리며 이글스의 음악을 흥얼거렸다. 웰컴 투 더 호텔 캘리포니아. 분만실에는 한국인 간호사, 필리핀 간호사, 그리고 닥터장이 있었는데 익숙한 일이라 그런지 그들은 덤덤한 표정으로 산모를 다루었다. 마침내 태아의 까만 머리가 살짝 보이더니 몇 번 들락날락했다. 닥터장이 아이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피덩이가 쑥 미끄러지듯 나왔다. 드디어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고통스런 산도를 뚫고 피투성이가 되어 나온 아이는 손을 허우적거리며 파르르 떨었다. 의사가 탯줄을 잘라 동염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찼다. 수민의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생애 가장 감격적인 순간일 테니 저절로 감정이 북받쳤을 것이다. 이모님, 아기 손발은 정상이지요? 그럼 갓난아기 손은 어쩜 이렇게 예쁠까? 신생아 손을 그렇게나 많이 보았는데 볼 때마다 신기하고 신비해. 닥터장이 미소를 흘리며 수민의 품에 생명체를 안겨주었다. 아기를 꼭 안아주세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아기가 뱃속인 줄 알고 마음을 놓아요. 닥터장은 한국에 뿌리를 둔 의사다. 오래전 미국으로 건너와 의사가 됐는데 유쾌하고 친절해서 산모들이 좋아한다. 한국의 산모들에게 유독 다정한 것을 보면 고국이 그리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닥터장이 수민에게 안겨준 경이로운 생명은 손짓 발짓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앙앙댔다. 수민은 남편에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찾았다. 오빠, 지금 막 우리 아기랑 만났어. 어, 아기도 나도 모두 건강해. 아기 울음소리 들려? 얼마나 씩씩하게 우는지 몰라. 아기가 오빠랑 꼭 닮았어. 붕어빵이야, 붕어빵. 간호사들이 아기의 몸무게 머리 돌대 키를 재어 서류에 적고는 발바닥 도상을 찍었다. 아기에게 베네츠 고리를 입히고 얇은 포대기로 감싼 후 앙증맞은 모자까지 씌웠다. 간호사가 다시 아기를 산모에게 안겨주었다. 아기는 수민의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아가, 나오느라고 힘들었지? 이제부터 엄마는 너를 위해 살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줄 거야. 넌 건강하게 살아주기만 하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 산모의 뱃속에 남아있는 태를 꺼내야 했다.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핏덩어리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쏟아냈다. 그리고는 아기가 방금 빠져나온 귀를 꿰매려고 바늘을 집었다. 이제 다 됐어요. 아이 낳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닥터장이 웰컴 투더 캘리포니아를 흥얼거리며 경쾌하게 걸어나갔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면 나는 언제라도 울컥했다. 수민의 출산은 한층 더 감격스러웠고 아울러 깊은 감회에 젖게 했다. 마가렛 꽃을 머리에 얹고 웨딩 마치를 올린 날은 햇빛 찬란한 5월이었다. 명동 성당에서의 결혼 미사는 지쳐가는 내 몸을 다시 기쁜 성령으로 일으켜 세웠다. 나를 더욱 벅차게 한 것은 신혼여행지에서 새 신랑 와이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준 일이었대. 저 새벽 이슬 내려 빛나는 언덕은 그대와 함께 언약 맺은 내 사랑의 고향, 참사랑의 언약 나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애니롤이 내 맘에 살겠네. 샛별 같은 그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이 세상의 아무것도 비할 수 없도다. 어여쁜 내 모양 다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애니롤이 길이길이 살겠네. 스코틀랜드의 존 스콧 부인이 작곡했다는 노래 애니롤이었다. 누군가가 우리 가사를 붙였겠지만 나는 그 감미로운 노랫말을 와이어의 고백으로 새겨들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 노랫말은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실제 귀족의 딸이었어. 그녀는 사관생도와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사관생도는 실연의 상처로 괴로워하다가 시를 썼대. 훗날 시에 곡이 붙여졌고 크림전쟁 때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이 노래에 취해서 더욱 유명해져서 민요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야. 와인은 마치 달콤한 사탕을 빨아먹듯 그 사연을 입안에서 굴리며 말꼬리를 이어갔다. 산과 바위들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거야. 와이가 듬직한 산처럼 나를 품으며 굳게 약속했다. 그의 다짐에 힘을 실어주듯 감미로운 봄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새들도 명랑하게 지저귀며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그날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속을 가득 채운 냄새, 소리, 바람, 빛깔 등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 추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태몽 또는 내 신체의 일부 같은 거였다. 1971년 12월 25일 오전 서울 충무로에 자리한 대형각 호텔에서 불길이 솟았다. 2층 커피숍 주방에서 프로판가스 폭발로 일어난 불은 동남풍을 타고 삽시간에 위층으로 솟구쳤다. 불은 겨울 강풍과 호흡을 맞추며 보란듯 몸집을 키웠다. 독성가스와 화염 열기로 가득한 실내에서 투숙객들은 대피수단을 찾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화재 소식은 온종일 전파를 탔다. 모두 충격에 빠졌다. 불은 7시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막대했다. 사망자는 166명이었고, 와이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장을 가기 위해 탑승하려던 항공편이 하루 지연되는 바람에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문 것이 화근이었다. 아침 첫 비행기라 아무래도 호텔에서 이동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겠다며 짐을 풀었는데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시아버지는 외아들의 사망을 불의 아닌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참극이 벌어졌다며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살인자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그랬다. 살인죄를 뒤집어 쓴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시름시름 알았다. Y가 신혼여행지에서 불려주던 애니로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Y의 숨결이 축축이 배어있는 구슬픈 노래,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 애니로리. Y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나는 오랜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다. 난산이었다. 내 새끼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아이의 손목에는 파란 점이 돋아나 있었다.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릴 때마다 그 파란 점이 별빛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의 몸에는 왜 점이 있을까? 저마다 감춰둔 사연 또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응축되어 까맣게 맺혀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는 어떤 사연을 안고 태어났을까? 나는 그 파란 점을 눈여겨보며 아이의 운명을 점쳐보곤 했다. 시부모는 자기 집안의 핏줄만 남기고 내가 사라져 주길 바랐다. 그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듯한 Y의 부모 앞에서 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말들이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출산하고 아흘해가 지나서 나는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나로서는 과거를 지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Y가 그럴듯 갑자기 증발해버린 후 나는 절망과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절망과 환상은 내게 출구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으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삶의 스위치를 켜야 했다. 숨을 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결혼하기 전 간호사로 일했다. 만약 독신으로 살았더라면 그 길을 계속 걸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아 나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와중에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지만 꿋꿋이 견뎠다. 그렇게 버티는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아기 손목에 새겨진 파란 점이었다. 아이의 팔뚝이 무슨 장식품처럼 내 머릿속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돋아난 파란 점은 도무지 흐려질 줄을 몰랐다. 의식적으로라도 지워보려 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놔두는 게 상책이었다. 파란 점은 나로 하여금 욕망을 잠재우게 했다. 가고 싶은 곳 또는 갖고 싶은 것이 생각나다가도 이내 사라졌다. 욕망이 줄어든 만큼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리가 넓어졌다. 그 마음의 변화가 나를 그나마 지탱해 준 것이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미약하나마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것이다. 내게 물질과 안정을 안겨준 일터였으나 어느덧 중년에 접어들면서 회의감에 젖어들었다. 항상 웃는 낯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 일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힘에 부쳤다. 갱년기라는 불청객도 간호사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데 일조했다. 나는 병원에 사표를 낸 후 발빠르게 움직였다. 언제부턴가 내 안에 차오른 신생아만을 돌보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어떤 식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부채의식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심산인지도 몰랐다. 결단과 정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일자리를 얻었다. 산후조리사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산후조리사들의 주요 고객은 한국 산모들이다. 영국이나 남미
홍콩 등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산모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산모는 출산 예정일이 두 달쯤 남았을 때 미국으로 들어온다. 산모와 산후조리사는 두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출산을 준비한다. 산모들은 출산하고 20일이 지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를 향해 출국한다. 나는 원정 출산업체와 손을 잡았다. 산모들은 그 업체를 통해 내게로 인도되어 내 집에 짐을 풀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다운페이하고 은행 론을 보태 장만한 터라 나름대로 궁전처럼 우아하게 꾸며 산모를 맞았다. 물론 한국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정 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대한 죄의식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건 내게 사치였다. 나는 고국의 신생아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안아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의 심신을 다독여주기 위해 친정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 진심 어린 손길과 마음이 산모들의 입을 통해 퍼져 업체의 연락이 잦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 사는 한국인 출산자들도 산후조리원으로 알고 내 집을 찾아들었다. 산모들이 이젠 이목구비가 반들반들해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친정엄마 같은 산후조리사로 최선을 다했다. 수민이가 우리 집,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나는 각별한 손길로 수민을 돌봐줄 참이었다. 그러고 싶었다기보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동안 산후조리사로 일하면서 여러 산모를 만났는데 필요 이상으로 수민에게 마음이 쏠렸다. 나처럼 한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의지가 없는 고아 신세이거나 도피를 목적으로 미국 땅을 밟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쓰였다. 내가 정말 수민의 친정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수민을 위해 음식 솜씨를 발휘하고 모유 수유를 시작했으니 젖이 잘 나오도록 마사지도 자주 해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밤에는 내가 아기를 데리고 잤다. 우리 집 창밖에는 푸릇푸릇한 대나무가 울타리처럼 모양을 이루어 쭉쭉 뻗어 있었는데 수민이가 그 풍경을 좋아했다. 나는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껏 즐기라고 댄잎 흔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위치에 푹신한 의자를 갖다 놓았다. 나의 배려로 수민은 대나무 숲이 안겨주는 단아한 정취를 흠뻑 느끼는 눈치였다. 이런 애정어린 관심은 산모가 지불한 돈만큼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혹여 수민이가 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소리 없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그녀를 특별한 인연으로 머릿속에 담아둘 것이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공통점이 수민에게 무턱대고 끌리게 하는 걸까. 그날 분만실에서 꼼짝 않고 수민을 지키다가 문득 나이를 헤아려 보았다. 수민과 나는 출산 나이가 비슷했다. 당시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겨 면사포를 쓴 터라 나는 서둘러 아이를 가졌다. 임신한 나이는 비슷했지만 우리의 처지는 확연히 달랐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그 부재의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수민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나는 쫓기듯 한국을 떠난 출발부터가 다르다. 생각해보니 중요한 차이는 또 있다. 출산 후 미역국도 제대로 먹지 못한 여자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얻어먹은 여자. 그해 봄 나는 미역국은커녕 아직 부기도 빠지지 않은 꼴로 고국을 등졌다. 귀한 핏줄을 안겨줬는데 미역국 한 그릇 대접받지 못한 처지가 마냥 서글펐다. 나도 모르게 미역국을 의식하다 보니 입안이며 뱃속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았다.
미역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이었다.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즉석 미역국을 판매했다면 나는 아마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모조리 사서 먹었을 것이다. 산후조리사로 일하면서 나는 대리만족인지 뭔지 미역국만큼은 최고의 맛을 냈다. 산모들이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시절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 같았다. 수민에게 먹일 미역국은 더욱 공을 들였다. 수민을 과거의 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버림받은 산모라고 여기며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인 것이다. 애틋한 사연이 담긴 미역국이었으니 맛도 특별했을 터였다. 수민이의 몸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2시간 간격으로 깨어 젖을 먹였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수민이가 잠을 설쳐야 했다. 그때 말고 아기는 거의 내 품에서 놀았다. 수민은 제 몸을 철저히 다스렸다. 귀국할 때까지는 자식인 너보다 엄마인 내 몸이 훨씬 중요하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 무언의 당당함, 빈틈없는 육체 관리가 미쁘게 보였다. 수민은 전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젖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 벌겋게 열이 났다. 산모의 고통이 깊어 손을 댈 수도 없었다. 이모님, 저는 아기를 낳는 것보다 전몸살이 훨씬 아파요. 아기가 젖을 빨려고 입을 대면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전몸살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아기 낳기 싫어요. 나는 물에 석당이 적셔 따끈하게 데운 수면 타월을 수민의 젖가슴에 대고 살살 동그라미를 그리듯 마사지를 해주었다. 양배추까지 동원해서 뜨겁고 딱딱한 전몸우리를 풀어주었다. 전몸살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이유 없이 툭하면 눈물바람이었다. 어찌나 서글프게 우는지 나까지 덩달아 콧날이 시큰해졌다. 산후 우울증은 아이를 내보낸 육체가 겪어야 하는 이별의 아픔과도 같았다. 핏덩이를 뒤로 한 채 미국의 둥지를 든 나는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이라 산후 우울증이라는 몸의 하소연을 들어줄 겨력이 없었다. 이모님이 친정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보다 더 진짜 엄마 같아요. 아이고, 친정어머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나야 눈물겹게 고맙지만 사실 원정 출산을 결심했을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타국에서 아이 낳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낯선 사람이랑 한 집에서 지낼 일이 심란하더라고요. 그것도 두 달씩이나 말이에요. 제가 워낙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모님을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이 바로 녹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감정 처음이었어요. 수민의 과분한 애성에 민망하기도 또 고맙기도 해서 나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대. 나도 내가 단순한 산모, 그러니까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어. 너에게서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났지. 내 아들이 결혼했으면 너 같은 아내가 있겠지? 너는 내 딸 같기도 하고 며느리 같기도 하구나.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말을 아꼈다. 미국에서 몸보다는 마음의 한파를 견디며 이만한 살림을 꾸린 것이 다 참거나 삼킨 덕분이었다. 그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고가 몸에 스며들어 나는 지금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그저 손짓이나 눈빛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할 뿐이다. 하지만 귀국한 후에도 이따금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수민이에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오늘 수민이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내가 베란다 가까이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아 대나무 숲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마치 안주인처럼 집안을 살피고 다닌다. 아기 목욕시키려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해요. 수민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옷소매를 긋는다. 나는 세면대를 말끔히 닦고서 그 위에 수건을 깔았다. 한쪽 손으로 아기의 귀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베네츠 고리를 벗긴다. 따스한 물로 머리를 감기고 가제 손수건으로 얼굴을 꼼꼼히 닦는다. 아기는 어느새 나의 손에 길들여서 눈을 슬슬 감는다. 한몸이 된 것 같은 아기와 나, 오래전 싹만 튀었지 활짝 펴지 못한 모성애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이내 울적해진다. 이제 아기의 왼팔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목욕시킬 때부터 아기가 추울까봐 베네츠 고리를 다 벗기지 않았다. 오른쪽 베네츠 고리 먼저 벗겨 씻기고 다시 왼쪽 베네츠 고리를 벗겨 씻기는 식으로 춥지 않게 조심조심 다루었다. 그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어느 날 아기의 왼쪽 손목에서 파란 점을 발견했다. 순간 나는 목석이 되었다. 그 상징적인 무늬가 나를 순식간에 30여년 전으로 데리고 갔다. 누군가가 파란 점을 보여주며 너는 죽을 때까지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무형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만 같았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이는 엄마를 끝까지 찾아온다더니 이렇게라도 저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이제 왼쪽 베네츠 고리를 벗겨 그 파란 점을 봐야 한다. 파란 점이 새싹처럼 돋아난 발을 씻기지 않을 수도 없고 나의 과거를 선명하게 재생시키는 파란 점.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베네츠 고리를 마저 벗겼다. 저는 우리 아기 손목에 박힌 이 파란 점을 보면 신기하다 못해 신비스러워요. 손목의 점이 시댁 유전이래요. 아기 아빠 손목에도 파란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콩할 만한 점이 할아버지의 손목에도 아버지의 손목에도 아들의 손목에도 생겨날까요? 이 파란 점을 보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핏줄이 느껴져요. 내 마음속으로 묵직하고 습한 무언가가 툭 떨어진다. 동시에 내 몸이 휘청거린다. 이모님, 오늘은 황태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귀국하면 이모님의 미역국을 못 먹을 텐데 벌써부터 아쉬워요. 그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앞으로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할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모님이 끓인 황태 미역국을 먹어보면 홀딱 반할걸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자기를 열 달 동안 품고 있던 엄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편이 더 안쓰러워요.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하면 사막 위에 선 빌딩들을 떠올린다. 뜨겁고 강렬한 태양, 끝없이 이어진 밤추리와 바다는 덤이다. 이곳의 여름은 일찍 시작되고 오래 지속된다. 그 속에서 꽃봉오리가 터지듯 꾸준히 생명이 탄생한다. 내 아이를 태양만큼 열정적이고 바다처럼 줄기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마들은 로스앤젤레스 하늘을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 그러는 사이 짧지만 겨울이 찾아온다. 꽃과 나무들은 기다렸다는 듯 퇴색하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싱그러워진다. 자식을 위해서든 스스로를 위해서든 악착같이 견디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 곳곳,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유럽계, 히스패닉,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 스포츠 선수, 영화배우, 유학생, 관광객, 불법 체류자, 노숙자, 원정 출산자. 이들은 긴 가뭄과 갑작스런 겨울비, 넘치는 사람과 광활한 자연, 빈곤과 풍요, 갓댐과 와인낫이 서로 공존하는 이곳에서 혼돈에 빠져든다. 나도 여전히 그 혼돈 속에 있다.
긴 여름과 짧은 겨울 속에서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고 건조한 땅에서 평생 땀을 흘리다 꽃이나 바람이 되는 곳, 사람들은 이곳을 천사의 도시라 부른다.